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Foundation Fre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메이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9년 차 경력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유난히 신경 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oundation Free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장품 성분을 따지는 거예요. 물론 메이크업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기준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할 때, 자신의 건강에 나쁜 뷰티 소비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파운데이션 프리는 파운데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거나 혹은 아예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파운데이션 프리라고 합니다. 다양한 범주의 메이크업이 파운데이션 프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이스 메이크업, 뭐 선크림이라든지 뭐 톤업 크림만 바르고 컨실러만 하는 게 파운데이션 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일체 하지 않지만 색조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파운데이션 프리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리는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피부가 좋아져요. 저도 기본적으로 피부가 숨쉴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프리를 했을 때 피부가 훨씬 저는 맑아지고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스킨케어 루틴을 바꿈으로써 피부가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파운데이션 프리를 실천하면서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또 다른 일들도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메이크업을 잘 해야 된다, 메이크업을 항상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요구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무조건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뭐 편의점에 나갈 때나 잠깐 나갈 때도 저는 원래 컨실러 정도는 바르고 나가는 편이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렇게 가리는 게 나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트러블이 있는 부분만 커버를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잘 없어지지 않기도 하고, 자꾸 생기던 곳에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파운데이션 프리를 할 때도 선스틱이나 선크림 정도만 발라주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프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신 만큼 뭐 베이스 메이크업 에서 선크림과 컨실러 정도만 하신다던가, 아니면 정말 커버력이 약하고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쿠션부터 시작을 해보신다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파운데이션 프리를 넓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파운데이션 프리를 한 이유로 좀 성분이 좋은 색조 메이크업 혹은 기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프리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소이의 불가리안 로즈 내추럴 립 컬러라는 제품이고요. 총 3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타르색소나 주의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요. 완전히 천연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뮤즈 코랄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도 완전히 노 파운데이션에 지금 이 컬러를 발랐는데, 이 컬러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리를 할 때도 당연히 쓰지만, 파운데이션 프리를 안할 때, 그냥 업무할 때, 아니면 촬영할 때도 요즘은 거의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TPO는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색상들이에요. 그래서 외출이나 여행 다닐 때 보통 세 가지 모두 다 넣어 다니는 편이고요. 보시면 립스틱인데도 보습감이 되게 좋아서 굉장히 촉촉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진짜 진짜 좋은 게 각질 부각이 없는데 발색이 굉장히 선명한 편이에요. 그리고 촉촉한데 또 끈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고, 하루 종일 발라놔도 막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성이 한 평생 먹는 립스틱의 양이 3kg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도 조금 색조 제품을 성분을 더 깐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제품을 우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품은 미스트인데요. 이 제품도 아이소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센시티브 스킨 오아시스 에센스 미스트.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좋아서
사실 선택을 한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요, 당연히. 완전히 천연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이고, 보습감이 괜찮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복합성 피부라서 너무 끈적이거나 촉촉해도 싫고, 또 너무 건조해도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분 착한 미스트들도 다 써봤는데, 이 제품이 가장 좀 적당한 보습감이었고, 이제 내추럴 립컬러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들도 써보려고 웹사이트 막 돌아다니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실내에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많이 틀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보통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에어컨을 잘안 켜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부에 나가면 또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파운데이션 페이를 했을 때도 이렇게 미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좀 중간중간 뿌려주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코스알엑스 약산성 퍼스트 클렌징 밀크 젤이에요. 제가 가벼운 화장을 했을 때는 꼭 사용하는 제품인데 베이스를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주면서 자극이 적은 제품이에요. 얼굴에 살살 발라 구석구석 부드럽게 롤링하시면 되고 선크림, 연한 쿠션 정도의 메이크업은 거뜬히 지워내는 제품. 다만 진한 색조 포인트는 리무버를 별도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꾸미는 행위가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건강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뷰티 소비, 그리고 뷰티를 실천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파운데이션 프리를 시작하고 또 뷰티 소비 습관을 바꾸면서 저한테 생긴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뷰티 소비 습관을 바꾸면서 전보다 훨씬 저에게 떳떳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할 때제 스스로를 훨씬 더 아끼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더 관심을 가지고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뷰티 소비 트렌드가 조금 더 널리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뷰티 업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말씀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